어제 오늘 지하철 운행 간격이 길어서 출근길에 애태운 분들 많으시죠? 내일은 출근을 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내일부터 태업에 들어갑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답답한 출근 시간 환승역 승강장이 더 북적입니다. 일찌감치 출근길에 나섰지만 이틀째 지각 걱정입니다. 급행을 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사측이 태업으로 규정한 투쟁으로 인해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전철 26.8%가 20분 이상 늦게 운행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지하철까지 운행 지연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혼잡도 심해질 전망입니다.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폐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저희는 오는 12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날씨마저 갑자기 추워졌는데 출퇴근길이 더 험난해지는 겁니다. 30분 더 일찍 나가거나 아침에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킥보드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내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 집회까지 있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